현 사건은 12시 30분에 발생한 벚꽃 축제 현장 폭파 협박 사건으로서 범인의 요구 사항은 명료합니다. 현금 10억을 10분 안에 약속 장소에 갖다 놓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합니다. 10분 안에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됩니다. 야, 안 돼! 야, 생각을 해봐. 10분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을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시키냐? 어? 아니, 아, 좋아. 일단 네 말대로 내가 대피시키러 갖다 치자. 그럼 축제 현장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빨리 대피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자,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폭탄, 잠깐 밀지 마요. 예? 여러분 지금 폭탄이 잠깐만요. 예? 머리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참나. 이러면서 사람들 때문에 여기 끝까지 밀려가지고 얘기도 제대로 못한다니까? 그래도 어떻게 사람들 빨리 대피시켜야 될 거 아니야? 어? 근데 저쪽에 보니까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저씨, 그 번데기 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저쪽으로 가세요. 예? 아, 그 뒤에 번데기 팔지 말라는데 또 장사를 피면 어떡합니까? 그 옆에도 번데기 팔지 말라니까요. 아니, 뭔 번데기 파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어? 대사 진짜 잘해온다 근데. 뻔. 이 뭐야, 벚꽃 축제야, 번데기 축제야? 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시간이 촉박한데. 자, 이젠 어쩔 수 없다. 이젠 드디어 내가 직접 나설 때가 온 것 같다. 사실 내가 현장에 있던 시절 내 별명은 우리 특공대의 탐 크루즈로 불렸다. 탐 크루즈? 그래, 따라서 이번 사건은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어때? 탐 크루즈 갔나? 쨔! 탐 크루즈 갔습니다. 고라! 예. 고라! 예. 씨 아이디어였어요? 예. 뭐 이제 저하고 병철이 형이 거의 많이 짰고. 병철이 형. 예. 그 뒤에 이제 김주련 씨는 이제 뒤늦게 들어와서 이제 심폐소생을 해 줬는데 네. 오히려 그때 또 탄력을 받아서 잘 됐죠, 뭐. 근데 근데 그 김주련 씨 그 고래가 예. 예. 정말 대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우리가 감사하게 여겨야 될 거는 네. 여기 지금 계실지 모르겠지만 카메라 감독님이 네. 카메라 감독님께서 고래를 살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아, 카메라 감독님이 리허설 때 보고 오. 야 준현아 일로 와라. 야 너 너무 그렇게 하니까 맛이 안 산다. 그러니까 뭐 작가님도 아니고 카메라 감독님이 따로 대기실로 불러와서 계속 연습을 시킨 거예요. 아. 그 뒤에 나온 게 고래. 아 정말로 네. 디렉팅을 해주셨구나. 네. 지금 감독님들 아이디어 좀 짜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고래를 한번 외치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는 건 어떨까요? 야, 다 네.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네요. 저희 고래 한번 외치고 넘어가도록 네, 다음 코너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께 고래.